양대 공무원 노조가 그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촉구했는데요. 그렇다면 말단 초임 공무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? 기사로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지난해 공직에 발을 디딘 전북의 모 기관 9급 공무원 A씨의 5월 실수령액 197만 5,390원입니다. 총 보수는 271만 7,500원이지만 이 가운데 건강보험과 공무원 연금 등이 공제됐습니다. 지난 4월의 실수령액도 199만 1,0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. 미혼의 1인 가구인 이 A씨는 원룸에 살면서 보증금 500만 원 그리고 월 30만 원씩 월세를 냅니다. 여기에 공과금과 휴대전화비 등을 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 남짓이라고 하는데요. 이 때문에 결혼은 큰 결단이기도 합니다. A씨는 맞벌이를 하더라도 녹록치 않다고 말합니다. 이에 공무원 노조는 3년간 실질 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 7천 원 인상을 비롯해서 정액 급식비,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.